살짝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냥 노래 부르면서 너무 몰입을 하니까 그게 너무 몰입이 되고 보는 입장에선 와 어떻게 그 깊은 감정을 저렇게 표현하지? 신기하다. 저희 어머니가 네. 어머니는 신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어? 어머님이? 어머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가 이렇게 이쪽 무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분들이 거의. 아~ 네. 민기는 우선 노래 부를 때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그 뭔가 자아 같은 게? 팬분들을 딱 봤을 때 이분들이 되게 좀 되게 락킹한 에너지가 있으면 거기에 좀 미치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뛰다가 무대가 부서진 적이 있어요. 그 스테이지가 가라앉은 거예요. 어머. 태우도 그래. 태우도 한번 부신 적 있어요. 그런 거 많죠. 발라드에서. 서 있는데? 야, 거짓말 부르면서. 난 이가. 선배님이 이제 요즘에 음악에 많이 빠져 계시잖아요. 그 책이나 영상으로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는데 평소에 좋아하시던 가수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가수? 식사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 뭘까? 오, 맛있겠다. 굴라시. 이게 원래 헝가리 음식인데 독일 사람들이 개조한 그냥 독일 헝가리 굴라시. It's like it's beef stew, right, so good. Like that. Yeah. 늘 유럽 음식을 먹는구나. 손 들어봐. 나도. 굴라시. 월계 수잎, 통후추, 맛술, 소금 조금, 소금, 후추. 이야, 중기가 갖다 준 올리브유 이거. 색깔이 비싼 건가 봐. 어머, 레드와인은? 저렇게 레드와인이 많이 들어가? 그냥 한 병 다 넣어야 돼. 아, 진짜요? 진짜? 뭐야? 오우 되게 야 계량 안 하고 그냥 뚝딱뚝딱 해버리신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그렇지. 와 맛있겠는데? 오 맛있겠다 저거. 와 이거 다 익었겠지? 근데 맛보는 거 치면 진짜 큰 덩어리 하나 먹어. 리뽀 한 덩어리. 아니 속까지 다 익었는지 제 뚜껑 덩어리로 그냥 해야 되거든요. 아, 저 와인이라 그냥 딱 먹으면 4시 넘어서면 수제 치즈를 먼저 만들 수도 있겠구나. 치즈를 만들어? 와, 치즈를 만든다고? 근데 치즈는 원래 우리가 알기로 뭔가 좀 숙성시키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바로 만들 수 있나 봐요. 리코타 치즈는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소금과 레몬을 넣고 레몬즙. 어머머, 약간 계란찜처럼 되네. 포슬포슬. 단백질이 이렇게 뭉쳐서 치즈가 되고 있어요. 사 먹는 거에 비할 게 아닐 것 같아. 너무 귀하지.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오 예. 야. 굳었다. 이렇게 해서 아 저러면 다 치즈 저희 치즈 이렇게 해서 면포에 It's like 두부 조금 탔네. 아 뜨거 아 맛있다. 아 뜨거 맛있다. 아 맛있다. 근데 맛있어 보여. 그래서 손두부 같아 손두부. 남은 물은 사실 그거도 버리기가 아까워요. 그게 웨이 프로테인이거든요. 남은 물.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왔다. 찍어야지. 누구야? 누구야? 아 저기를 찍으시는구나. 모든 걸 다 컨텐츠화하네. 어? 여자분이시다. 여자분이시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뭐야? 뭐야? 어머, 가인이야. 이게 무슨 조합이야? 가인이야. 어 형님. 또 누가 왔어? 누가 왔지 또? 오랜만이에요. 어 그때. 행사 때. 맞아요. 그치. 헤이커스, how you doing? 와.
이거 지금 무슨 조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에이티즈랑 송가인? 우리가 정말 예상을 못했다. 아, 이 맥락이 제가 미국서 여행하다가 컨트리 곡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노동하면서 일을 하면서 한이 맺혀서 읊어나오는 소리들이 컨트리가 포크 음악이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작곡 쓰는 사람들 혹은 트로트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딱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고 좀 영감도 얻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초대한 거죠. 이 셋이 있는 거 너무 웃긴다. 다 하나하나가 뭔가 다 조합이 너무 이상해. 가인 씨, 사실 배우자랑 나랑 너무 팬이어서 옛날부터 DM 주고받고 하다가 시사회 때, 맞아요. 네. 시사회 때 만나서 지나가면서 인사했는데 친해진 거죠. 연락을 조금씩 하게 됐죠. 네. 그리고 19년도에 막 그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면 들어오셔가지고 막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 진짜? 팬분들이 언니, 배우님. 찐 팬이네. 댓글도 남기시고 했다고. 전 너무 놀란 거죠. 배우님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 연락이 오신 거죠. 어머! 이야기, 음악 이야기하고 놀았으면 좋겠다고. 잘 지내시죠. 아니, 그런데 제가 리스펙하는 아티스트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배우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해요. 뭐 좋아하는 걸 표현하는 건 그건 뭐 그쵸, 진짜 나쁜 건 아예 나의 자유니까. 아무튼 그럼 음식을 갖고 와서 다시. 네네네.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 헝가리식 굴라시라고. 굴라시. 굴라시요? 맞다, 굴라시요. 토마토, 피망, 소고기 으깨서 스튜. 되게 한국으로 보면 되게 갈비찜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와,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오, 맛있겠다. 저 빵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맞아. 찍어서. 이거는 받침대예요? 밑에 받침대. 받침대죠? 네. 네, 이런 서양식을 잘 몰라가지고. 그럼 일단 맛을 조금 한번 봐봐요. 네. 맛있어.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굴라시요? 굴라시. 뭐라고요? 굴라시. 굴라시. 굴라시? 맞아요. 굴라시.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엄청 부드러운데요? 배고픈데? 식감이 있어요. 흉출도. 맛있다. 여기다 딱 이제 김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그래서 이 샐러드를 살짝 그런 입가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좋아요, 좋아요. 유럽 국가 가서 양식집에 온 것 같은 테이블이나 이런 느낌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시키는 거 사신 거예요? 배우자가 다 어디서. 진짜요? 이런 게 다 너무 예뻐요, 진짜. 그러니까. 예술과 모먼트가 계속 있는 것 같아. 아, 센스가. 아이고.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요. 저는 사실 촌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음악 뭐 이렇게 하고 계시면 뭐 앨범이나 뭐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작품이 미국 작품인데 제가 11월 초중에 나가요. 대박. 미국에서 쉬는 날에, 빨간 날에 시골에 가서 시골에 있는 오픈마이크라고 있거든요. 시골마다 바에서 그냥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스탠딩 코미디도 하고 다문화적인 그런 게 있어. 세계 일주에서도 이렇게 오픈마이크에 나가는 거. 그런데 글로 나가서 그냥 좀 이렇게 연습하러 다닐까, 그냥 내 취미생활로. 우와. 저는 큰 무대 서거나 뭐 결혼식 축가만 가도 되게 떨리는데. 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뭐 떨려. 그러기 전에 진짜 이렇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떨고 있는데. 아, 진짜? 살짝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냥 노래 부르면서 너무 몰입을 하니까 그게 너무 몰입이 되고 보는 입장에선 와, 어떻게 그 깊은 감정을 저렇게 표현하지? 신기하다. 저희 어머니가 네. 어머니는 신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어머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가 이렇게 이쪽 무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분들이 거의. 아~ 네. 어머니가 신 내려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잖아요, 미스터롯을. 그런데 그걸 느끼셨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하다. 정확히 어떻게 보시지?
민기는 우선 노래 부를 때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그 뭔가 자아 같은 게 팬분들을 딱 봤을 때 이분들이 되게 좀 되게 락킹한 에너지가 있으면 거기에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미쳐서 저도 엄청 뛰고 한 번 제가 뛰다가 무대가 부서진 적이 있어요. 그 스테이지가 가라앉은 거예요. 어머. 태우도 그래. 태우도 한번 부신 적 있어요. 저런 거 많죠. 발라드에서. 서 있는데? 야, 거짓말 부르면서. 난 이가. 호흡을 하는 거구나, 관객들하고. 그 어떤 방식으로 가사를 구성을 해요? 나는 이제 흑과 백, 양과 음. 누가 보면 배우 아니라 음악인인 줄 알겠어. 그럼 이제 연기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연기 안 하실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음악 방송 하고 계시고. 이건 뭐예요, 형 건데? 아 그게 어제 왔는데. 어머 뭔데? 뭐예요? 우체국 등기 아니에요? 아따 우리 가인이 참 구수해. 미국에서 왔는데. 아카데미 오브 모션 픽처 아트 앤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오스카 멤버 됐다고. 오스카 회원이야? 태우유에서 아카데미 멤버가 됐다. Has been accepted as a member of the Academy. 그러니까 투표권이 생긴 거죠. 네. 나 여기 회원 처음 봐. 아 근데 이 아카데미 회원이 되면 뭐 활동 지원금 이런 건 없어요? 적립이나 뭐 할인. 멤버십 돈을 내야 되는 건 있어요. 예. 오히려 내요? 해야 돼. 예. 회비. 예. 1년에 600불인가? 그런데 앞으로 이제 누구를 투표하고 남들이 못 보는 영화들 미리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아카데미에서 만들어진 그런 뭐 행사나 뭐 이렇게 따로 엄청 많아요. 그런 모임들의 초대를 받는 뉴욕 LA 그런 초대가 계속 들어와요. 와. 그러니까 네트워킹하고 일을 하기가 너무 네트워킹이 제일 좋은. 네. 야. 미국에서 아직도 나도 신인이다 보니까 100불 준다고 쳐. 25%는 그쪽 에이전트하고 매니저하고 그 변호사한테 나가더라고. 그렇지. 아. 거기에서 또 반이 미국 세금으로 나가더라고. 아. 이 돈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또 한 40% 또 세금이 붙어. 그치.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소속사한테 돈이 가면 딱 10%가 남더라. 아. 아하. 돈을 벌고 싶어서 뭐 이런 건 아니고 진짜 좋은 영화에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신인 입장에서 또 부딪혀야 되고 또 고생하고 또 노력해야 되고 막 힘들잖아. 그렇죠,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곡에다가 넣었어, 이 느낌을. 오, 곡을 쓰셨어요. I'm making a dime for a dollar. 그러니까 1불에 10센치를 받는다. 다임이라는 게 10센치거든. 자작곡,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작곡에 그런 다임을 하나 넣었어. 와. 근데 저 파스타는 안 먹어요? 파스타는 안 먹어요? 계속 먹고 있었어요. 저보다 계속 저거 먹고 싶은데. 배고파. 배고파. 저쪽으로 옮겨서 안주거리로 먹고. 좋아요, 좋아요. 요건 이게 뭐예요, 근데? 뭐예요? 아까도 되게 궁금했어요.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치즈인데. 이거 그 치즈? 치즈! Yeah, let's go! 형이 만드신 거예요? 대박. 아니, 전 아까 보고 막걸리 저거 짤 때 약간 그 느낌인데? 역시! 우와! 치즈 만드는 사람도 처음 봐요? 네. 어머, 어머! 몽실몽실!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아, 하몽 써는 기계구나. 우와, 별게 다 있네. 저게 집에 있다고? 그냥 취미생활. 아니, 신기하다, 취미생활이 되게 다양하고 처음 봤어. 이거 되게 신기한데? 와. 맛있게 익었다. 와. 냉삼. 차돌박이. 너무 배고프다. 와다. 오빠 좀만 참아. 좀만 참아요. 나 미친 것 같아. 나 어떻게? 배고파. 하몽 만드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어, 진짜? 비리진 않아요? 저 한 번도 안 먹어가지고. 맛을 한번 보시고 뭐 별로면 내 취향이 아니다 그냥 저를 뒷사면 돼요. 저를 뒷사면 돼요. 이렇게 빵을 좀 갖다 줄게요. 와 마이 갓.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빵 한 장 네. 그냥 자유롭게 뜯고 네. 이거 살짝 치즈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얹히고 포도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군요. 네. 즐기세요, 즐기세요, 즐기세요.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는데요? 어때요? 고소한데요? 디스하려고 하는데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이런 외국 스타일 음식은 네. 거의 접하지를 않아서 아까 그 만들어준 거 이름이 뭐였죠? 굴라쉬. 굴라쉬. 오늘 처음 알게 된 거. 이 올리브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먹는 거예요? 네. 잘라서도 지금 근데 여기는 씨가 들어가 있어요. 씨를 뱉었어요. 이렇게 해서 씨. 네. 그냥 라면. 저 너구리, 너구리 라면. 역시 센스죠. 센스 봐. 아니 음악 얘기하고 다 같이 친해졌는데 음식 얘기하다가 지금 둘이 멀어진 거 같아서. 그럼 다음에 좀 더 노력해서 그럼 한식 할 때 그럼 같이 한 번 더 모읍시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짠! 아, 아유, 짠. 오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